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도 SK그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미 이제 앞서서 이 부분은 짚고 왔는데 노소영 관장과 이제 이혼 소송 중인 최태현 SK그룹 회장이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좀 지적을 했고 재판부는 판결문을 정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이 최태원 회장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칠까를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최 회장 측이 지난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네. 이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뭐 위자료를 얼마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라는 부분을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재산 분할 과정에서 그러면 전체 재산이 얼마이고 이것을 어떤 비율로 나누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사가 그 상황을 판단해서 나누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그 재산의 대부분이 이제 주식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는데 이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이 잘못된 그 사실을 바탕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최태원 회장 측의 지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처음에 이제 SK그룹의 첫 출발선이 된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명예회장, 선대회장이 SK그룹을 첫 출발 전부터 해서 지금의 SK그룹의 전체 가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그 거기 과정에서 최종현 회장의 기여도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한 주식 가치를 놓고 따져본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그 액면 분할 부분을 조금 재판부가 빠뜨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그런 부분을 최태원 회장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분이 상당히 크고 본인이 오히려 기여한 부분이 적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가로서는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렇죠. 어떤 고백을 한 셈인데 그럼으로써 이렇게 나눠야 될 부분이 오히려 적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항소심 판결은 좀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 최태원 회장 측의 이제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2심에서 이제 결론이 난 게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아가지고 이 자산을 불린 게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아니다.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만큼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다. 그렇죠. 그 부분이 더 컸다. 컸다. 네. 이렇게 조금 서로의 약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약간의 정정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재판부에서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최 회장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도 재판부가 아니다.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 맞다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 부분 그 지적이 지적 자체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바로 그 긴급 기자회견 몇 시간 뒤에 바로 그 판결문을 경정,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는 경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는 쉽게 그냥 정정 또는 수정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을 재판부도 정정을 했는데 정정은 했지만, 그러니까 최 회장의 지적이 맞다고 정정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없는 아주 사소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따로 다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경정, 그러니까 정정 작업을 통해서 그냥 고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다라는 것이 이제 재판부의 입장인데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SK 그룹의 출발점과 지금의 어떤 끝점을 전체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오류의 부분은 그 중간에 어떤 시점에서의 문제가 좀 있었을 뿐이지 전체 처음과 끝을 놓고 비교하면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의 기여도보다는 최 회장의 기여도가 더 크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정정된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는 것이 이제 재판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할 비율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런 지적이 일단은 재판부가 그 최 회장의 주장을 인정해서 판결문을 정정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단은 대법원에서 이것을 상고심이 들어왔을 때 대법원은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2심의 판결이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예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기각을 시키는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하는데 그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살펴봤는데 아 이거는 2심 판결이 맞다고 상고 기각을 그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한간에는 아 이거는 심리불속행 기각, 그러니까 아예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기각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도 있었는데 이렇게 판결문이 일단은 어떻게든 정정이 됐기 때문에 대법원이 결국은 항소심 판결 내용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냥 바로 기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심 판결이 나왔는데 최태원 회장은 뭔가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재판부 측에서는 사실 처음과 끝을 놓고 보면은 기본적인 건 바뀐 건 없다. 다만 약간의 계산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 측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2심 판결 정정에 대한 재항고도 제기를 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고라는 것은 이제 2심 항소심 판결이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항소심 판결을 가지고 아 나는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대법원이 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라는 것이 이제 상고인 것이고 이 경정에 대한 재항고라는 것은 어쨌든 2심 판결이 그 내용이 조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아 이건 2심 판결 자체가 조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의 재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논리적인 그 순서상 상고심보다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의 상고심보다는 먼저 이 경정에 대한 재항고 판단이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경정이 정당하다면 그 경정 후에 판결 내용을 전제로 상고 이후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그 경정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정 전에 판결문을 기준으로 다시 상고 이유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은 법조계에서는 이 상고심 판단과 재항고 판단이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최 회장 측의 이 재항고, 그러니까 뭐 상고는 당연히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부분이니까 이 경정에 대한 재항고의 적법성에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시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항고가 각하 결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뭐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또 최 회장 측이 이런 걸 모르고 했을 리는 없다. 왜냐하면 뭐 그 국내 최고의 로펌을 또 기용해서 이렇게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일단 문제를 제기하려는 그런 전략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정말 세기의 결혼에서 시작돼서 세기의 이혼 사례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 또 이혼 소송으로는 좀 드물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 그러니까 대법원에도 뭐 1부, 2부, 3부 이렇게 대법관 몇 명이서 구성되어 있는 재판부가 있는 반면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사건이나 혹은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하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전원합의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서 이제 그 판결에 참여하는 그런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이혼 소송을 다루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상당히 뭐 이례적인 일이 될 수 있는데요. 뭐 그런 가능성도 현재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일까요? 최근 SK그룹의 주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가랑 좀 크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렇게 법적인 이슈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대법원이 바쁘겠어요. 또 판결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제 고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 회장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라는 이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이제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러니까 한진그룹의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비상장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있는데 이 정석기업이 소유한 건물에서 조양호 선대 회장이 차명 약국을 운영하고 그 약국에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비용을 부정하게 타냈다라는 혐의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이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이 불가하거든요. 물론 해당 약국에는 약사가 있었지만 검찰 측에서는 실질적인 운영자가 조양호 회장이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이것이 이제 차명 약국이다라고 본 겁니다.
조선대 회장은 이제 2019년에 돌아가셨죠. 사망하면서 재판을 받지 않게 됐지만 일단은 정석기업 대표이사는 재판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부터 또 진행을 했던 1,000억 원의 요양급여 환수 작업도 중단이 됐다는데 이걸 어떻게 이어서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차명 약국을 통해서 네. 그 1,0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한 거니까 공단 입장에서는 그걸 다시 환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환수 조치에 따른 그런 또 소송도 제기가 됐었던 것입니다. 공단은 이를 위해서 조 회장이 갖고 있던 서울 종로구 그 구기동 또 평창동의 단독주택을 가압류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총수 일가는 그런 공단의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또 공단에서는 그런 요양급 환수 작업을 또 진행해왔던 네. 양쪽에서 그런 작업을 진행했던 건데 이제 최근에 그 대법 판결에서 이제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 형사소송이 무죄가 되면서 공단 입장에서는 이 한진 총수 일가를 상대로 한 요양급여 환수 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를 했고 또 역시 총수 일가 역시 그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또 취한 서로 소송을 취하면서 1,000억 원 요양급여 환수 작업이 이제 중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1,000억 원대면 사실은 뭐 재벌 입장에서도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큰 위기를 넘겼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조영호 회장의 재산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를 보자면 2016년 그때 한창 떠들썩했죠.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 때 조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자신이 이제 400억 원을 한진해운에 이제 기부를 했다. 사재를 털어서 기부를 했다. 이 정도의 양은 내 재산의 20%에 달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이라면 역산을 해보면 조 회장의 당시 재산 규모는 한 2,0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개인 재산을 말하는 거죠. 개인 재산이 2,000억 원 정도라는 의미고 그걸 다시 얘기하면 이제 1,000억 원대에 달하는 이런 환수 작업 금액은 뭐 재산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니까요. 한진그룹 총수 일가로서는 이렇게 차명약국 관련 사건이 무죄로 확정이 되면서 이런 1,00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 환수 위기를 넘기게 됐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한진그룹도 저희 이제 만나보고 왔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어느 나라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기술 유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1심 판결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 최대 핵심 기술을 많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유출되는 또 이슈도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직 삼성전자 수석 연구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최근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는데요. 여기다가 벌금 2천만 원, 또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 전 수석 연구원의 유죄를 인정한 셈이죠. 어떤 사건인가 보면 이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이 연구원이 이제 미국 회사로 이직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 연구원은 핵심 기술 13건 그리고 영업비밀 100여 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국가 경제를 좀 위태롭게 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이메일로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수년간 연구해서 얻어낸 성과물 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수석 연구원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재판 과정에서 이것은 업무 편의상 그냥 자료를 전송한 것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물론 이 자료들이 실제로 외국이나 뭐 다른 기업에 유출된 것은 아니었고요. 개인 이메일에 보관 중에 회수되거나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 이메일로 보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어디에도 노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사실 노출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는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불복을 하고 항소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일단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것이고요. 어쨌든 유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외부의 외국이나 다른 기업으로 나가지는 않았더라도 어쨌든 개인 이메일로 자기가 이렇게 저장된 전송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것은 중대한 그런 범행이다라고 이제 보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또 주목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슈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